평안하셨습니까? 7천 미라클 열방을 향하여 시간입니다. 세계 열방의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필리핀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네, 필리핀 세부의 딸리사이 지역을 중심으로 네. 낮고 낮은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네 분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이희석 장지연 선교사님 네 분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희석 선교사님, 이번에 네. 그럼 한국에 어떻게 오게 되신 거예요? 네,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 하고 또 사역지가 네. 많다 보니까 사실 건강에 신경 쓸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건강검진차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작년에 큰 태풍이 와서 사실은 많은 지역에 피해가 있었는데 네, 네. 이제 선교 동원차 그리고 이제 선교 보고를 오랫동안 이제 그 제가 못 나왔기 때문에 네.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네. 장지연 선교사님, 저희가 필리핀 세부 그러면 저도 아직 안 가봐서 이 야 정말 휴양지 한번 가보고 싶다 막 이런 지역으로 생각하는데 네. 그 이면에는 빈민촌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네. 지금 사역하시는 지역도 그런 지역이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사역하는 지역은 네. 하루에 정말 한 끼 먹기도 어려운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네. 그런 마을을 중심으로 저희가 사역하고 있고요. 그런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네. 태풍 라이로 더 어려워졌어요. 네. 이기석 선교사님, 그러면 네. 지금 사역하시는 지역의 종교적인 특성이 이렇게 어떻다고 느끼고 계세요? 그 필리핀 세부가 가장 카톨릭이 먼저 들어와서요. 가장 카톨릭이 강한 지역이고요. 특별히 그 산토니뇨라고 하는 카톨릭 내에 또 다른 그 이단성 그 카톨릭 신앙이 있는데 네. 여기 필리핀은 그 아이들을 숭상하는 신앙, 토속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산토니뇨 아기 그 모양으로 형상이 된 예수를 네. 만들었는데 그 아기가 한 번도 전쟁이나 전쟁터에서 죽은 적이 없고 그리고 100일째 되는 날 뛰어다니는 예수다. 그래서 미라클의 예수다. 그래서 그 예수를 만지거나 그 네. 앞에 가서 기도하면 축복받는다는 기복신앙. 아. 네, 그런 신앙이 전미되어져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곳에서 이희석 장지연 선교사님 내외분이 어떻게 복음의 통로를 만들고 계신지 두 분이 직접 찍어주신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2021년 12월 필리핀을 강타한 슈퍼 태풍 라이. 태풍의 중심부가 필리핀 중부를 관통하며 우리에게 휴양지로 알려진 세부에도 큰 피해를 입혔다. 필리핀에서만 230만여 명이 큰 피해를 입고 60여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던 세부의 빈민들은 태풍까지 겹쳐 더욱 큰 아픔을 겪고 있다. 겨우 지붕만 가리고 살던 보금자리가 날아가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복구가 되지 못한 채 살아가는 현실인데 태풍 피해는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들에게도 이어졌다. 이희석, 장지연 선교사의 사역지도 큰 타격을 받았는데 특히 건축 중이던 샘물 목회자 훈련센터가 태풍으로 무너져 공사가 중단된 것이다. 목회자의 소명을 품은 다음 세대들의 신앙 훈련을 위해 세우던 것이라 그 안타까움이 더한데 샘물센터를 위해서 기도하는 권사님께서 이곳에 방문하셨을 때 풀이 무성하게 자라있는 모습을 보고 비는 막 오는데 통곡을 하면서 울으시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에 저희들의 가슴이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온 가족이 살아가는 사택도 큰 피해를 입었지만 집을 잃은 이들의 거처와 교회부터 먼저 세우고픈 이희석 선교사. 막막한 현실을 그저 주님께 내어맡기고 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03년 카자흐스탄에 교회를 개척하며 선교사로의 첫 발을 내디딘 이희석 선교사. 5년 뒤 종교법이 바뀌며 사역지를 떠나야 했다. 6개월 만에 하나님은 필리핀에서의 소명을 다시 주셨고 언어와 문화가 전혀 다른 필리핀에서 첫 3년간 고된 훈련의 시간들을 겪었다.
사택에 도둑이 들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던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그때에 하나님께 밤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저 가난한 영혼들을 좀 봐라 저 영혼들은 슬픔에 울고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곳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 것들을 말씀하셨고 그 2013년에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지금 현재 사역하고 있는 딸리사이 꿈속 지역에 처음 2013년 5월에 교회가 개척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신 하나님은 낮은 곳에서 낮은 자들을 섬기라 하셨고 이희석 선교사는 가장 낮은 곳, 삶의 벼랑 끝에 있는 이들을 품고 있다. 세부에서 남쪽으로 1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가면 만나게 되는 딸리사이 지역. 이곳엔 바다 위에 세워진 깔리나우 마을도 있다. 바다의 유목민이라 불리는 바자우족을 비롯해 땅에 집 지을 형편이 안 돼 바다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 생선을 말려 팔며 생계를 이어가기에 오염된 바닷물과 생선 말리는 냄새로 가득한 이곳에도 이석 선교사는 교회를 세웠다. 이곳은 깔리나우 교회입니다. 들어갈 때마다 아주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한 영혼이 그 역겨운 냄새보다도 더 소중하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더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사역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들의 삶 속 깊이 들어가 함께 복음의 통로를 만들어 온 이희석, 장지연 선교사 내외. 배고픈 이들에게 빵과 복음을 나누며 말씀을 전하던 것이 예배가 되고 교회 개척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이희석 선교사 내외의 헌신으로 바다의 유목민들이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정착하고 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산골짜기에 위치한 통고 마을. 진입조차 어려운 이 마을은 부자들이 집을 지어 타운을 형성하면서 가난한 이들이 내몰려 만들어진 마을이다. 세부의 도시계획으로 갈 곳 없는 이들이 모여 사는 이 골짜기에도 교회가 세워지며 소망이 싹트고 있다. 저희들이 이곳을 섬기면서 오고 가는 길이 너무 험난해서 좀 이곳 사역을 좀 접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하나님이 이곳 영혼들을 너무나 사랑하심이 느껴져서 주님이 절대 이 영혼들을 포기할 수 없다. 이곳에 한 영혼이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급한 경사 때문에 건기에도 미끄러운 산길. 비가 오면 교회로 내려가는 길에서 숱하게 미끄러지면서도 이곳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애타게 복음을 기다리는 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이 마을에서 나가기만을 바라는 부자들의 눈총을 받는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삶의 소망을 찾고 있기에 이희석 선교사와 장지연 선교사 내외는 이들을 품는 사명을 놓을 수 없다. 그렇게 하루 종일 사역지를 섬기고 돌아온 사택. 장지연 선교사가 가족들의 식사 준비를 한다. 오직 주님이 주신 사명 하나 붙들고 어린 세 자녀와 함께 필리핀에 온 지도 어느새 12년. 아이들에게 오랜만에 조촐한 한국 음식을 해주면서 미안함부터 앞서는 엄마의 마음이다. 제가 엄마로서 많이 소홀해서 아이들에게 미안하게 마음이 너무 많이 들고요. 항상 그런 마음 때문에 주님께 우리 아이들을 주님이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부족한 부모의 손길 대신 주님의 말씀 안에 자라는 아이들. 어느새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정도로 성장함에 그저 대견하고 감사하다. 힘듦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역을 감당하신 모습에 감동받았고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알고 걱정되는 마음보다도 그 존경스러운 마음이 더 큽니다. 이즈음 이희석 선교사가 주력하는 사역이 있다. 예수마을 주민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것.
지난 2016년 화재로 교회와 200여 가구가 잿더미가 된 마을이다. 아직도 거처가 없는 이들에게 지금까지 29채의 집을 세워주며 복음의 통로를 만들고 있다. 이 가난하고 정말 소망이 없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 마을 작은 교회를 지어줌으로써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줘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삶에 희망이 생기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 마을 만들기를 시작하고 있고 그렇게 집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깊은 절망 속에 살던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이 마을을 예수 마을로 만들어가길 소망하는 이희석 장지연 선교사 내외. 그 헌신 속에 육신의 거처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는 이들이다. 이희석 선교사는 이제 이곳에 하루속히 모든 집이 세워져 이 마을이 진정한 예수 마을이 되길 소망하고 있다. 며칠 뒤 1년에 4번씩 진행하는 성경 캠프가 열렸다. 세례식을 비롯 예배와 큐티, 성경 공부 등 다양한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 캠프는 목회자를 꿈꾸는 다음 세대들과 딸리사이 7개 교회 성도들 중 자원하는 이들이 함께한다. 예수 그리스도 나타오 아사 베들레헴 사우스 이스라엘 베들레헴 지저스 크라이스트 홀소 특히 성경 공부 시간에는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으려 아이들이나 성도들 모두 필기까지 하며 집중하는데 이어지는 설교 시간 장지연 선교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지난 삶을 회개하고 주님 안에 새로운 삶을 살 것을 뜨겁게 선포한다. 그날 저녁 결단의 시간. 주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는 소망이 없었음을 그리고 이제 비로소 복음을 들으며 주님을 만나 삶에 소망이 넘침을 고백하는 이들이 이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것을 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한다. 예수 마을을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이제 개신교로 개종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카톨릭으로부터 개종해서 예수님 믿고 예수 믿는 마을로 온전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절대 이 영혼들을 포기할 수 없다. 이곳에 한 영혼이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힘들지만 계속 주님이 하라 하실 때까지 이곳 영혼들을 섬길 것입니다. 태풍 라이의 피해, 그 이전에 화재로 모든 것을 잃은 세부의 가난한 이들, 삶의 벼랑 끝, 낮고 낮은 곳에 있는 가난한 이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이희석 장지연 선교사 내외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막막하지만 오직 주님 주신 사명 그 하나만을 붙들고 헌신하는 그 순종 속에 하나님이 때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길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 어려운 곳을 예수 마을로 만들어 복음의 통로로 삼으시길 함께 기도한다. 가난, 태풍, 화재, 거처를 잃은 이들,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란 어려움은 네. 모두 겪고 있는 곳이 바로 세부 딸리사의 지역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희석 장지연 선교사님 네 분은 이곳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계십니다. 저희가 기도와 물질로 정말 큰 힘이 되드려야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두 분이 선교하시는 모습 또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와, 이 한 영혼에 대한 사랑 네. 또 한 영혼을 얼마나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있는지를 그냥 영상을 통해서도 이렇게 느껴질 수 네. 있었는데요. 아마 함께 보시는 많은 분들이 그 지역에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함께 보셨으니까요. 이 시간 정말로 선교사님 네 분과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필리핀 세부의 딸리사의 지역을 중심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예수님의 빛을 전하고 계신 이희석, 장지연 선교사님 네 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화재와 태풍 피해를 겪은 마을들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품고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소망을 전하고 계신데요. 태풍 피해를 입은 사택이나 건축하다가 중단된 센터보다 이 주민들의 집과 교회를 세우는 것이 먼저라는 선교사님들이십니다. CTS 가족 여러분,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세요. 우리은행 00-7000-1000으로 마음을 보내주시거나 02-6333-0070으로 전화 문의해 주세요. 네. 아, 이석 선교사님, 사역하시고 계시는 곳이 그 예수 마을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 마을이 정말 어려운 게 정말 이렇게까지 어려울 수 있나 하는 걸 저희가 지금 봤는데요. 지금 2016년에 큰 화재가 나서 어려움을 겪었고 또 작년에 태풍이 와서 또 피해를 겪었고 이 지역에 그 태풍 피해와 화재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원래 그 세부에서 그 도시 정책으로 갈 데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집단으로 이주시켜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개인 땅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2010년 화재가 났을 때 그 200가구 정도가 전소가 되는 사건이 있어서 가뜩이나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집들이 이제 그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서 성도들이 너무 이제 절망 가운데 빠져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이번에 작년에 이제 태풍이 있으면서 겨우 이제 어렵게 예수 마을을 하면서 이제 집을 지어줬는데 이제 그게 다 다시 무너진 거예요. 그 새로 지은 집도요? 네, 새로 지은 집들도 무너지고 해서 지금 이제 그 성도들이 한동안 너무나 힘들어서 그 지역을 막 그 어떻게 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 지역을 버리고 떠나고 이렇게 가신 분들도 아니면 가족들 다른 가족들하고 같이 그냥 그 같이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100개 정도의 마을을 지어주면 그것이 예수 마을이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왜냐하면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화재가 난 이후에 근데 이제 29번째 벌써 집을 지어주고 있거든요. 근데 벌써 예수 마을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코리아노 그러던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아똥 파스터 우리나라 말로 우리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지역으로 지금 이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네. 장지연 선교사님, 예수 마을 외에도 정말 많은 마을에 교회를 세우고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이 12년간 어떤 사역들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네, 처음에 저희가 필리핀 세부로 왔을 때는 사실은 영혼들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카자흐스탄의 영혼들이 너무 많이 생각나서 그냥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이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영혼들이 배고픔을 조금이나 아이들과 영양실조에 좀 많이 걸려있는 상태라서 많이 배고파해요. 그리고 아파해요. 그래서 왜 안 왔냐고 교회 안 왔냐 그러면 아파서 못 온다고 이렇게 말할 때가 많아서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먹이는 사역 이 사역을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또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역은 저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현지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목회자를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고 정말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목회자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그 목회자를 세우는
그 사역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샘물 목회자 훈련센터를 통해서 그곳에서 목회자를 양성하고 또한 리더들을 양성하고 선교사까지 양성하는 그런 곳으로 저희들이 말씀 집중 사역을 하고 있어요. 결국 말씀이 이끌어가거든요. 네, 지금 제가 보니까 또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사역지 곳곳이 일단 지금 재정적으로 너무나 시급한 네.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센터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 뭐 화재, 태풍으로 무너진 교회들도 지금 다시 세워야 될 상황인데요. 지금 그 각 곳에 있는 상황들이 어떤 상황이고 또 각각 어느 정도 재정이 필요한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처음에는 우리가 풍솥 마을에다가 예수 마을을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이제 태풍이 있고 나는 게 너무 많은 지역에 저희가 개척한 지역들 뿐만 아니고 너무 많은 지역에 피해를 보고 네. 집을 다 잃어버리고 집이 다 무너지고 네. 있다 보니까 네. 예수 마을을 1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마을마다 1호부터 7호, 8호까지 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들 정도로 너무 처참한 거예요. 그 성도들의 그 집이 네. 무너진 네. 것들이 그래서 예수 마을을 하는데 한 집당 지금 가장 그 보통 필리핀은 가족 수가 7명에서 8명이거든요. 와. 자녀들이 7명에서 8명이기 때문에 보통 한 10명 정도가 살기 때문에 네. 적게 잡으면 150만 원 그리고 200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로 지금 재정이 들어가고 있어요. 네. 예수 마을 하나 짓는데 네. 그다음에 센터가 일단은 공사가 진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현재는 아직 1층이 다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저희가 사실은 2층, 3층까지 이제 비전을 가지고 증축되어지는 네. 기구 포함해서 슬라브, 2층 슬라브, 네. 3층 지붕까지 그 골조만 해도 한 1억 5천 정도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안에까지 하면 한 3억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데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재정적인 면은 지금 온전히 그 정말 누군가의 후원이 없으면 자체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현지 사정이 좀 그런 상태인데 장재현 선교사님 저희가 영상을 보니까 산을 넘고 물 건너 정말 저희가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대로 가시는 데가 다 산을 넘고 물 건너 정말 멀리 멀리 들어가셔서 예수 마을을 이렇게 세우시고 계신데 아 이동 수단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먼 거리를 또 이렇게 좀 위험하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렇게 다니시는데 제 차량은 지금 어떤지 걱정이 됩니다. 그 작은 차로 우리 성도들을 다 몇 번 계속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실어오고 네. 실어다주고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좀 자리가 넉넉한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주님께 제가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또 예수 마을을 짓다 보니까 이제 자재를 이제 실어서 날라야 될 때, 그때 좀 차에 그 자재를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산을 오르다 보니까 좀 엔진이 좀 무리가 가는데, 좀 그러다 보니까 또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차가 바퀴가 많이 상하기도 하고 위험한 순간이 오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튼튼한 차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승합차가 좋겠다. 없으신 거네요. 아직은 네, 네, 그냥 자가용으로 모든 분들 모시고 네. 선교지도 가시고 네. 아, 그러니까 한두 번 가면 될 걸 네다섯 번 가서 네. 이렇게 오시게 일곱 개 교회들을 이제 연합으로 우리가 행사를 할 때가 많고 전도도 네. 네. 나가야 되는데 차가 이제 많이 없다 보니까 제가 이 캠프 때 다섯 번, 여섯 번 이제 그 픽업을 해줬어요. 사람들을 실어주나 보면 공간에 네. 탈 수 있는 네.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네. 그렇다고 뭐 그 사람들이 다 먼 지역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돈도 없고 또 교통수단이 그렇게 네. 넉넉한 것도 아니고. 네. 아니 그런데요. 네.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새 자녀와 함께 지금 온 가족이 섬기고 계세요. 저는 네. 사실 이 부분도 상당히 놀랐었는데 네. 오늘 이 자리에 그 새 자녀분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카메라 보고 우리 인사 한번 해줄까요? 안녕하세요. 네, 한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 세상에. 아, 세 분이 정말 너무 예쁘게 잘 컸네요. 네, 네, 네. 네. 아까 선교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딱 첫째 낳았을 때 선교사를 나갔다. 그래서 딱 20년, 지금 20살이다. 그런 얘기 하셨는데 자, 시간이 정말 이렇게 훌쩍 가고 아이들이 컸는데요. 제가 엄마 되시는 장지현 선교사님이 아까 영상에서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어떤 게 가장 미안하세요? 마음에 걸리고. 이제 오랜 시간 사역지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 밥을 많이 못 해주는 거랑 시간을 좀 많이 항상 같이 다니시니까 시간을 많이 할애를 못 해주는 것이 가장 가슴 아프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공부를 시켜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좀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다 많이 못 해주는 것이 좀 항상 미안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아니 우리 또 이제 이 방송 영상에 이 또 좋은 점이 평생 간직하고 두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자녀들을 향한 두 분의 마음을 이제 뭐 항상 또 전해 주시겠지만 오늘 영상 편지로 자제분들에게 이렇게 뭔가 딱 보내주시면 이렇게 보여주시면은 참 귀한 영상으로 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카메라 보시고 영상 편지 우리 자제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들, 큰아들 세미가 어렸을 때, 아기 때 처음 카자흐스탄의 선교지로 가서 지금 필리핀까지 한 2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사역지가 많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이 분주하다는 것 때문에 잘 챙겨주지 못한 우리 큰아들한테 정말 제일 미안하고 우리 둘째 아들, 셋째, 우리 예나, 막내딸 예나한테도 늘 이렇게 좋은 거 먹이지 못하고 또 좋은 데 데려가지 못하고 사랑하는 그 엄마 아빠한테 미안하고 정말 어떤 그 평상시 그냥 선교사가 아니었으면 더 잘 챙겨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엄마 아빠가 너무 소홀하게 대해준 것에 대해서 너무 미안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고 밝게 잘 자라준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해. 얘들아 사랑한다. 우리 장지현 선교 우리 사랑하는 세마 카자흐스탄에서 엄마가 아빠가 새벽기도 간다고 춥다고 너를 집에다 홀로 두고 나갔다 왔을 때 네가 많이 놀랐을 텐데 그때가 가장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미안해. 그런데 이렇게 잘 자라줘서 이젠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니까 엄마가 너무 고맙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있고 우리 누리는 항상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밝고 명랑하게 자라준 게 고맙고 우리 딸 예나는 항상 엄마 아빠 마음을 헤아려줘서 너무 고마워. 선교사님들이 가장 이 약한 부분이 자녀들이에요. 네, 자녀들에게 나야 헌신해서 나가서 일을 하지만 선교를 하지만 자녀들에게 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표현하시면서도 그게 저희들에게 느껴졌는데 우리 지금 객석에 앉아있는 우리 자녀분들도 부모님에게 한번 한마디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장남으로서 뭐 이렇게 지금은 막 엄마 아빠 사역을 같이 이렇게 못 가니까 좀 미안하고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아쉬워요. 옛날에는 막 가져갔었는데 그냥 같이 그냥 거기 사역에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았는데 지금은 막 그러지 않아서 좀 아쉬웠고 그래도 지금 많이 응원하고 있어요. 뒤에서 같이 아니더라도 그냥 뭐 항상 기도하고 있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항상 이렇게 몸이 아파해도 불구하고 진짜 끝까지 사역을 하는 거 보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원할게요. 엄마 아빠 아빠 3년 만에 한국에 와서 귀여운 이 방송에 나온 거 되게 자랑스러웠다고 생각하고 되게 이 방송으로 인해서 그 엄마 아빠의 사역이 되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조금이라도 엄마 아빠가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너가 사랑합니다, 엄마. 네. 아이고. 얼마나 진짜 너무 사랑스러운 우리 세 자녀분이 너무 잘 컸고 무엇보다도 우리 엄마 아빠의 그 발 가시는 그 길을 응원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이희석 선교사님 그리고 장지현 선교사님 그 사역지의 한 영혼들을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도대체 어떤 의미이길래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세 자녀까지 현지에서 키우시면서 필리핀 세부의 이 그 어렵다는 그 너무 어려운 곳이라는 딸리사이 마을을 품고 계시는 이유 뭐 저희가 이제 그 다 상황은 들었지만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합니다. 내가 너를 이곳에 남겨둔 이유는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시 가서 복음이 많이 증거될 거라 증거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지 않기 복음을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가서 복음의 그물을 다시 내려서 그들에게 복음의 그물을 다시 내리고 내가 너를 이 필리핀 땅에 그래도 부르고 남겨둔 이유는 그곳의 많은 도시들을 돌아다니며 각성마다 장로들을 세우라고 하는 디모데 디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 영혼들이 왜 내가 이곳에 왔는지 내가 필리핀 땅에 왜 왔는지에 대한 명확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기로 해서 저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고 그리고 5월 6일 날 드디어 첫 번째 교회가 이제 개척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자녀들 있지만 자녀들 내 자녀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학생들이나 그곳에 있는 영혼도 다 내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진짜로 우리를 파더 마더라고 부르거든요. 벌써 한 10여 년, 13년 이제 제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냥 엄마 아빠가 돼버렸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들은 정말 내 자녀 못지않은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너무 아까 영상 보면서 너무 그 보고 싶은 거예요. 계속 너무 보고 싶어서 막 눈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을 놓고 온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 이 시간 그 사역과 비전을 위해서 지금 이야기 나눴지만 이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선교센터를 지금 건축 중에 있는데요. 그 영혼들을 우리가 목회자로 파송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이번에 태풍이 있고 나서 또 마음 주신 것은 이제 대피소로서 그 지역에 대피소가 하나도 없는데 집이 다 무너지고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주민 이웃들이 전부 다 집을 잃어버리고 그랬는데 어디 피할 수 있는 대피소가 나라에서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이렇게 그 대피할 수 있는 대피 장소로 이제 사용되어지고 또 동남아시아의 선교사로 이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문화 적응할 수 있는 영어도 가르치고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걸 센터로 지어줄 건데 그 학생들이 또 7명이 살고 있는데 사실은 공간이 많이 지금 거주할 수 있는 숙소나 룸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그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저희에게 주신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외로울 때가 많아요. 한국에 나와도 외롭고 선교지에 있을 때도 외로워요. 눈물로 저희들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들으면서 기도 제목이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붙잡고 어려운 상황들을 기도로 이겨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기도 제목 주셨는데요. 이 시간 뭐
기도 함께 하실 때 우리 자녀분들도 여기 와 네.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나와서 저희가 기도하면 네. 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앞자리로 나와 주실래요? 어머니, 아버지 뒤에 서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이고, 쌤, 예나, 누리. 시간 주님 앞에서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손을 얹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손 얹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할게요. 네. 사랑과 은혜 하나님, 또한 이 땅의 모든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석 장지연 선교사님 가정을 통해 필리핀에 하나님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던 영혼들을 찾게 하시고 주의 품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선교사님의 건신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복음의 열정으로 인해 하나님 사랑하는 세 자녀가 필리핀 그 지역에서 자신들은 잘 이유도 모른 채 그곳에서 주님 부모님의 사역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샘, 누리, 예나에게 주님 성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시소. 걸어가는 인생길에 어느 누구보다도 부족하지 않은 주의 사랑과 은혜가 정말 충만한 새 자녀가 되게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어떠한 부귀영화보다 주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이 자녀들의 앞으로의 평생의 길에 주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그곳에 하나님 샘물 선교훈련센터를 세우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재정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훈련받아 필리핀의 모든 지역의 사역을 나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간절히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태풍으로 인해 집을 잃은 모든 가정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선교사님의 가정을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로 다시 세워지는 은혜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교회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시사 교회를 통해 예수 마을이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 마을을 통해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 가운데 예수의 복음이 전해져 아버지 예수의 생명이 전해지는 귀한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다만 주의 도구가 되는 것뿐이오니 역사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인도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세우시는 분도 주님이시오니 주님이 그곳에 직접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향에 두고 온 부모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석 선교사님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차량을 또한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선교할 수 있게 하나님이여 차량을 선물로 주시고 그 선물 받은 차량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여 주의 품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리 구하지 못한 것 주님 다 아시오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한번 만날까? 지난 태풍으로 인해서 이제 벽이 이제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더 가난한 영혼들을 좀 봐라. 저 영혼들은 슬픔에 울고 있다.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 한 영혼이 소중하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더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사역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기철 목사님, 네. 오늘 이 희석 장지현 선교사님 네 분의 사연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아, 저는 두 선교사님이 하시는 사역 또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늘 주님의 마음으로 찾아가시는 그 모습에 정말 큰 은혜를 받았고요. 네. 근데 저도 목회자의 자녀이다 보니 또 어렸을 때 아버지가 빈민 선교를 하시는 모습을 늘 보면서 자란 사람으로서 전 새 자녀를 정말 주님의 품으로 안아서 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키워주실 걸 믿고요. 저는 그 믿음으로 오늘 또 이 세 자녀를 이렇게 직접 같이 기도하면서 느낀 것이 아, 정말 MK, 그러니까 미셔너리 키즈라고 부르는데 MK 자녀들이 너무 극단으로 나눠져요. 정말 주님을 떠나는 친구도 있고 정말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친구가 있는데 오늘 저는 부모님의 선교 사역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지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가정 또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소홀히 하지 않고 시간은 같이 못 나눠도요 그의 말과 그의 삶이 저는 예수님을 전하는 중요한 통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건 오늘 이 모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정말로 이 일을 이뤄가는 일에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우리 모두가 간증하는 날이 다시 이 자리에서 아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필리핀 세부의 딸리사의 지역을 중심으로 이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신 이희석, 장지현 선교사님 네 분을 만났습니다. 화재와 태풍 피해를 겪은 마을들 그리고 가난한 이들, 집을 잃은 이들을 계속 품고 복음을 전하면서 소망을 전하고 계신데요. CTS 가족 여러분, 태풍으로 무너진 교회들도 다시 세워야 하고 화재와 태풍으로 또 집을 잃은 이들의 거처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곳들을 세워진 후에 선교사님은 또 건축과 중단된 센터를 다시 재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량뿐만이 아니라 지금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은행 007000의 천사로 마음을 보내주시거나 02-6333-0070으로 전화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